눌렀어요. 유전의 원리 6단원의 유전입니다.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요거까지 한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으로 풀 거예요. 멘델이 되게 유명한가 보네요. 멘델의 유전 연구, 멘델의 유전 원리, 그 다음에 치의 중간 유전, 요 정도 나왔네요. 유전 원리. 유전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이 유전이에요, 유전. 유전 용어 볼게요. 같은 종류의 특성에 대해 서로 뚜렷하게 대비되는 형질을 뭐예요? 대립 형질이에요. C 모양이 둥근 것, 주름진 것, 그죠? 둥근 거랑 주름진 거는 뭐예요? 대립 형질이에요. C 색깔이 황색이랑 초록색은 대립 형질이에요. 대립 유전자 볼게요. 한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예요.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존재해요. 그죠? 생식 세포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된대요. 이런 거 얘기. 얘랑 얘랑은 틀리겠네요, 모양이. 표현형 볼게요. 유전자의 구성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에요. 표현형. 둥근 모양, 그죠? 주름진 모양. 이 유전자가 아니라, 그지? 보이는 게, 그지? 보이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전자형, 유전자 구성을 기호로 나타내는 거예요. 요런 뭐 대문자라고 소문자를 두 쌍씩, 그러니까 한 쌍씩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은 요것밖에 없겠죠. 순종을 볼게요. 그죠? 한 형질이에요. 이렇게 섞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게 순종이에요. 잡종이 이렇게 소문자랑 섞였죠. 우성 볼게요. 순종의 대립 형질을 교배했을 때 잡종 1세대에서 나타내는 형질이 우성이에요. 그죠? 순종이에요, 순종끼리. 순종의 대립 형질을 교배했을 때 잡종 1세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1세대에서는 안 보이는 거. 오장님이 열대어도 기르고요. 지금 식물도 최근에 필 꽂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릅니다. 근데 특히 이런 게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있어요. 자가수분 볼게요. 꽃가루가 같은 그루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거야. 예를 들면 이 암술하고 이 옆에 수술 같은 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그지? 바람에 의해서 지가 지거 묻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가수분. 타가수 부분, 다른 꽃 옆에 있는 이게 암술이고 수술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있는 이 길로 오는 거야. 그지? 이건 타가수분이고 이쪽에 오는 건 지가 되는 건 타가수분이래. 자가수분, 타가수분. 예를 들면 이게 우리 저번에 1학기 때 무성생식하고 유성생식 배웠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원장님, 개인적인 거좀 보여줄게요. 공부랑 관계 있는 거니까. 나는 이 단호박 씨가 인터넷으로 어저께 시키니까 30개에 5,000원이야. 야, 단호박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데, 야, 이것도 돈이더라, 이거. 그지? 오, 어저께 청경채를 심었어요. 토요일 날 심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게 나오대. 신기하죠? 신기해요. 이게 17개예요, 17개. 4개씩 심었어. 아마 집에 가서 보면 하루 만에 1cm 올라온 거야. 하루 만에. 만 24시간 만에. 대단히 빠르죠? 그죠? 이 앞에 기르는 게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는요, 종류가 수백 가지가 돼요. 이 묘목 하나에 뭐, 작게는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해요. 몇만 원까지 해요. 근데 이 블루베리는 주로, 만약에
여기에서도 꼬시피고 여기에서도 꼬시필 거 아니야. 타가 수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열매가 커진대요. 근데 이 열매에 있는 씨로 이걸 만들지 않아요, 얘네들은. 걔도 자라는데 걔는 뭐가 돼? 잡종이 되는 거야. 이 꽃가루 이것도 그렇게 되면 지금 뭐예요? 순종 잡종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뭐를 한다? 블루베리는 뭐를 하냐면요. 원장님 이것도 만들었어요. 비닐하우스에 이거 온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예요. 원장님이 휴가 때 만든 거예요. 이걸 갖다가 무성생식을 하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순을 갖다가 잘라서 여기다 푹 꽂으면 두달 있으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뿌리가 나와요. 뿌리가. 그러면 부모의 유전영지를 100% 부모랑 똑같은 거지 한마디로, 그지? 그래서 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번식을 시켜요. 왜? 잡종이 너무 많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블루베리 세계에서는 몰라베리라고 그래요. 몰라베리. 이상한 거야. 예를 들면 온일이라는 거는 8월 말에 수확하는 애야. 8월 말에. 8월 말에. 뭐 발드윈 같은 경우에는 8월 초에 초순에 수확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샤워 같은 경우에는 6월 초에 수확을 하는 거야. 이 모양도 다 틀려. 열매 모양도 얘는 이렇게 조그만 거고, 얘는 이따만한 거고, 500원짜리보다 큰 거고, 당도도 틀리고 이런 게다 달라. 수백 가지가 돼. 예를 들면. 그래서 뭐 대학교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암술 수술끼리 해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데, 걔를 고정을 시키게 되면은, 그지? 계속 우성이 나오게끔 하면은, 순종이 나오게끔 하면 얘는 그 종류가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름을 질 수가 있는 거지. 맞지? 온일과 온일 암술 수술끼리 해가지고 또 온일이 똑같은 게 나오면, 그지? 한 가지 종류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야. 등록을 시킬 수 있는 거야. 이런 거는 다 미국에서 수입해와. 신종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싸요. 요목이 이게 예를 들면 보통 거 옛날에 나온 거에 3,000원이라면 3만 원도 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특허가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얘를 사고 팔 수가 없어. 걸리면 벌금 어마어마하게 내. 그런 게 있어요. 저기 주말에 8월 22일이면 토요일이죠. 방울토마토도 심었어요. 요거 씨예요. 요거는 뭐예요? 8월 5일날 꽂은 건데 얘는 그죠? 아직 살아있죠? 안 시들고 얘는 8월 9일날 한 거죠? 얘네 두 개는? 얘는 8월 18일날 한 거고요. 그죠? 신기하죠? 살아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도 어저께 씨앗 거의 10만 원어치 시켰어요. 부원장님한테 걸리면 난리 나는데요. 화분 10개랑 이 원장님 길러요. 이렇게 요거는 블루베리이고요. 뭐 옛날에 길르던 거고, 아까 이쪽에도 블루베리 많이 있잖아요. 이쪽 화단에도. 그죠? 그래서 이거 은근 재밌던데. 이게 하루하루 이게 모습이 다르잖아요. 새순이 올라오고 이런 거 보면요. 재미있어요. 자, 저런데 카페 같은 데 가면요. 전문가들이 많아요. 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일단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기억을 하고, 그지? 기억을 한 다음에, 맨델이 실험한 완두의 대립형질을 볼게요. 자, 대립형질이에요. 씨 모양이 하나는 둥근 게 있고 하나는 쭈글쭈글한 콩, 우리 기억나나? 완두콩 그런 거 한번 본적 있을 것 같아. 밥 먹다가 이 새끼는 좀 쭈글쭈글한 거 있어요. 씨 색깔이 황색인 것도 있고 초록색인 것도 있어요. 콩깍지가 매끈한 것도 있고 주름진 게 있어요. 콩깍지 색깔이 초록색인 것도 있고 황색인 꽃 색깔도
보라색이 있고 흰색이 있어요. 꽃 위치가 줄기 옆에 달린 것도 있고 줄기 끝에 있는 것도 있고 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선생님. 아까 이거 오늘 찍은 거야. 콩이에요. 완두콩은 아니고요. 검은 콩이에요. 한 달 안 된 거예요. 한 달 안 된 건데 이렇게 막 감고 올라와. 이 제크와 콩나무처럼 막 이렇게 감고 올라와. 계속 올라가. 이런 식으로. 그지? 신기하죠?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거는 파예요. 사실 파가 제일 비싸. 파 이만큼이면 2만 원어치 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꽃이 있어요. 이거 꽃이에요. 꽃. 하얘요. 하얀 거야. 여기 꽃 있고 이 위치를 봐. 위치. 어디야? 잠시만요. 왜 이걸 보여주냐면 여기서 뭐라 그랬어? 이거 원장님 콩은 지금 줄기 옆이죠? 줄기 끝에 줄기 끝이라 그러면 대충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 지금 이게 줄기 끝이잖아, 그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딱 붙어 있죠, 지금. 여기 줄기 옆에 있잖아, 맞지? 줄기 옆에 있잖아. 그거 보여주려고 그랬다. 줄기 옆, 그지? 줄기 옆에 있어. 그래서 대립형질이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가지를 했네. 대리한 건. 완두가 유전 연구 재료로 적합한 거는 대립형질이 뚜렷해요. 대립형질이. 그지? 여러 일곱 가지가 있어. 아, 뚜렷하구나. 한 세대가 짧아요. 단시간 내에 여러 세대를 관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원장님이 아까 이 콩 밥 먹다가 콩을 갖다가 불리잖아, 그지? 불린 거 이렇게 불리더라고, 밥에다 넣으려고. 그래서 네 개를 갖다가 심은 거예요, 화분에다가. 그랬더니 저렇게 쏙 올라오더라고. 그죠? 한 세대가 짧아요. 저 두 달 안에 콩을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심자마자. 두 달 안에. 그죠? 그죠? 자손의 수가 많아요. 그죠?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구하기가 쉬워요. 밥 먹다가 하나 심으면 돼, 너네도. 그지? 밥 먹다가 하나 심으면 돼. 재배하기 물만 주면 돼. 물만 주면 돼. 쉽게 얘기해서 생수병 댕강 잘라서 거기다가 그 아파트 입구에 화단에 슥 퍼가지고 콩 그냥 딱 꼽으면 그냥 나와. 어렵지도 않아. 자가수분, 알죠? 타가수분, 아까 자가수분, 타가수분 얘기했어요. 지 암술수술이고 이거는 다른 옆에 꽃이야, 그지? 자, 맨델의 가설. 아, 이거 연구하는 사람 봤어. 어떤 원장님이 보는 타가수분을 자기가 되게 연구하더라고요. 잠깐만요. 뭐라고 검색하면 나올까? 이렇게 꽃이 있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한 거냐면 꽃 이 안에 암술하고 수술이 있을 거잖아요. 꽃을 이렇게 잘라, 꽃잎을. 왜? 타가 수술하려고 그 수술을 갖다가 미리 모아놔, 이거를.
왜냐면 꽃 피는 시기가 틀려. 왜 타가수분 하려고 그러면 타가수분. 자가수분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그 면봉으로 살살살 문지르면 되잖아. 그건 뭐가 되는 거야? 자가수분 주로 되겠지. 근데 다른 나무, 원장님이 아까도 블루베리 얘기했잖아.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다 종류도 틀리고 꽃 피는 시기가 틀려서 만약에 보름이나 한달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한다고? 미리 해놔야지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는 거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받아놓는 거야. 꽃가루를 받아놔. 보이지도 않는데 이 여기에 받아놓나 봐. 소량의 꽃가루를 해서 여러 개를 실험하는 거야. 이거 다 꽃된 거, 꽃잎 뗀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엄마 아빠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그 열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맛도 틀리겠지. 그리고 만약에 그걸 거기서 씨를 얻은 걸로 심으면 많은 유전 연구가 되겠지. 자손들이 틀리겠지. 그지? 많이 그렇게 될 거예요. 자가수분, 타가수분을 봤어요. 생물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어요. 유전인자는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이 돼요.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경우 하나의 유전인자만 형질로 표현돼요. 다를 경우 엄마는 흑인이고 아빠는 백인인데 중간이 없다라는 거지 뭐 그죠? 우성과 열성이 있대요. 한 쌍의 유전인자는 생식 세포가 만들어질 때 분리되어 각각 다른 생식 세포로 들어간대요. 그죠? 요건 좀 읽어보면 되겠네. 분리법칙이래요. 여기다가 밑줄 치고 분리법칙이라고 쓰세요. 자손에게 전달돼서 다시 한 쌍을 이룬대요. 그죠? 또한 가지 웃긴 게 있는데요. 내가 저것만 하는 게 아니야. 얘도 좀 유전하고 상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 물고기를 기르거든요. 노란색, 살색, 뭐예요? 줄무늬, 뭐 이런 애들이 살아요. 이 시클리드라는 종류인데요. 웃긴 건 얘가 새끼를 낳았어요. 태어난 지한달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 줄무늬가 세로 줄무늬 있는 놈, 뭐 나중에 저 아까 봤던 것처럼 다 틀려져. 또 같은 종류에서도 다 틀려. 조금씩 모양이 여기가 은색이네, 여기가 뭐 종류가 너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합이 생기는 거야. 얼룩덜룩한 게 한마디로 다 같아 보여도 다 틀려요. 얘 틀려. 얘 틀려. 이게 같은 거거든 사실. 근데 다 틀려 보이잖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얘는 그지? 얘는 여기만 까매, 여기 노래, 줄무늬가 확실해. 뭐 이런 게 생긴 게 컬러가 다, 그지? 틀릴 거 아니에요. 물고기 쪽은 구피 기르는 집이 있잖아. 구피가 그런 게 심해요. 유전적으로 고정구피라는 게 뭐냐면 저런 식으로 계속 유전을 해가지고 똑같은 것끼리 새끼를 낳았을 때 부모랑 똑같은 게 나오면 고정구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정구피. 근데 잡구피, 막구피는 어떻게 됐어? 맨날 이상한 게 나와. 뭐 얼룩덜룩한 애 나오고 흰둥이 나오고 검둥이 나오고 이건 고정구피, 막구피라고 그러고 부모랑 똑같은 자손이 나오는 걸 고정구피라고 그래. 우리 구피도 많이 기르게 돼. 취미인 사람들 많아. 구피 같은 경우 구피 한 마리 되게 비싸던데 고정구피거든. 그럼 막구피. 막구피고요. 아, 한번 이거는 수업하고 연관이 있는 거니까 한번 보여주도록 하죠.
이게 유전하고 많이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렇게 돼 있는 게 주로 막고피겠죠. 얘는 알비노예요. 눈깔이 그죠? 특이한 거고요. 고정구피예요. 이렇게 빨간 거예요. 비싸요. 딱 봐도 멀리서 봐도 싸 보이죠? 그쵸? 고가의 이것도 알비노예요. 비싼 거예요. 마리당 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마리당. 예를 들면, 일단은 검색을 해보자. 일단은 알비노라고 돼 있는 애들이 비싸긴 하더라고요. 눈깔이 일단 알비노만 검색해도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까만 눈, 하얀 눈이 같이 나왔어요. 빅도살 입양원에요. 블랙 레이스 코브라, 블랙 네온 턱시도. 이것도 있어 보이죠? 한번 볼까요? 고급지죠? 딱 봐도 비쌀 것 같죠? 포스가 마리당 몇만 원씩 할것 같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3,000원짜리 그거랑은 뭔가가 틀리지요? 얘도 알비노 모스크볼레? 고급지죠? 벌써? 괜히 비쌀 것 같죠? 그죠? 비싸 보여요. 그죠? 고급지죠? 그죠? 확실히. 예를 들면 이 구피가 그게 많아요. 어떤 놈은 등지느러미가 긴 놈, 어떤 놈은 배지느러미가 긴 놈, 어떤 놈은 꼬리가 제비꼬리처럼 생긴 놈, 어떤 거는 하나를 한 놈, 눈깔 하얀 놈, 빨간 놈, 까만 놈. 이게 유전이 어마어마한 거야. 몇 달이면은 새끼를 봐. 몇 달이면 봐. 내가 알기로는 한 마리당 10 얼마 마리당 신종 고정돼 있는 거는 10 얼마, 7만 원 이런 것도 있고요. 3천 원짜리도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딱 이쁜 거는 또 있어. 그지? 유행을 타고 새로 만들어낸 거야. 예를 들면 구피를 얘가 황금색으로 만들어냈어. 근데 새끼를 낳아도 황금색으로 나. 이게 얼마일 것 같아? 100만 원이 넘는 거야, 저거는 마리가. 100만 원이 뭐야? 1,000만 원도 넘지. 떼부자 되지. 그것만 번식시키면. 그지? 예를 들면 재미있는 유전의 세계예요. 구피 그런 게 많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길러요. 고정 구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정 구피. 응? 근데 그 집에 있지, 구피. 고정 구피는
똑같이 나오는 거야. 부모랑 새끼가 똑같은 거야. 알록달록한 게 없는 거야. 그냥 딱 통일돼 있어야 돼. 어항을 보면은 그것만 나오고 계속 그거 똑같은 놈만 계속 나오고 있다. 고정구피 맞아요. 근데 그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는 막구피예요. 그게 막구피. 보통 마트에서 사오면 다 막구피예요. 아까처럼 원장님이 고급지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족보가 있는 애들이지. 마리당 얼마에? 그지? 비싸죠. 뭐 일단은 유전이니까 원장님이 기르는 물고기 구피 보고 그지? 블루베리를 봤어요. 이거 유전을 구피랑 이 블루베리 쪽은 되게 많이 연구하고 있어. 계속 고정을 시켜야 돼. 일단 변형을 시킨 다음에 고정을 시켜야 돼. 그러면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몇 세대를 한 3세대를 내가 이걸 만들어냈어. 오묘한 하얀 거와 파란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얀 파랑을 만들어냈어. 근데 인정을 받으려면 이걸 새끼를 낳는데 똑같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야지 이제 인정을 받는 거야. 아, 얘는 확실하지 않냐? 그지? 인정을 받는 거야. 그때는 이제 대박 나는 거죠. 생물, 이거는 했죠. 유전 원리. 순종의 대립 형질을 교배했을 때 잡종 1세대에서는 우성 형질만 나타난대요. 우성과 열성 유전자가 함께 있을 때는 우성 유전자의 형질이 표현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법칙 볼 때요. 생식 세포가 만들어질 때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분리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쪼개질 거 아니야. R하고 R이 쪼개질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게. 이런 게. 그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우성이랑 열성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있어도 얘만 보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만약에 얘랑 얘 엄마 아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이 조합도 나올 수 있어? 없어? 이 조합도. 나올 수가 있지, 다음 세대에서는. 그죠?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분리돼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그 결과 잡종 2세대에서는 우성과 열성이 일정한 비율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성과 열성이 2세대에서는 잡종 2세대에서는 우성과 열성이 3대 1로 분리돼요. 아까 대문자 소문자끼리 만나면 이런 게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뭐 R도 있을 테고 그지? 뭐 이런 애들이 3대 1이지, 그지? 맞아? 얘가 우성이다, 이러면은, 맞지? 얘는 열성이잖아, 확실히. 3대 1로 분리되어 분리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서, 얘네가 각각 들어가가지고 분리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죠? 잡종 2세대에서는 우성과 열성이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대요. 자, 여기 있네요. 어버이. 그러니까 생식세포가 이래요. 1세대예요, 이게. 그래서 얘는 순종이 아니지, 잡종이지. 그지? 여기에서도 같고 이 유전자도 가졌어요. 잡종 1세대요. 자가수 부분을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지? 자가수 부분을 하면 1대가 자가수 부분하면 2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3대 1 비율로 이런 게 나오겠지.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순종의 둥근 완도. 이건 순종의 둥근 완도야. 주름진 완도를 교배하면 1세대에서는 뭐만 나와? 둥근 것만 나와. 근데 둥근 모양이 우성이래요. 얘만 보여. 잡종 1세대에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유전자와 얘가 분리가 돼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요. 그죠? 2대의 분리비는 2대 1대 1대 2대 1이 되지. 그지?
얘대 얘 대 얘는 아까 여기서 있는 것처럼 얘가 2잖아. 그죠? 표현형은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로 보면은 그죠? 얘도 둥근 거고 얘도 둥근 거잖아요. 얘가 주름진 거잖아요. 3대 1이 될 거예요. 묶어서 3대 1이 될 거예요. 3대 1이 될 거예요. 잡종 1세일 때에는 없던 형질이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요. 이렇게. 구피로 얘기하면 고정구피가 아니야, 얘는. 뭐야? 잡종이지? 그지? 막구피가 되는 거예요. 계속 얘만 가지고, 얘랑 얘만 가지고, 얘끼리만. 그지? 얘끼리만 돼야지 걔만 나오는 거야. 그지? 그, 자, 조상을 봐도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걔가 나와. 응? 이상한 게 나와. 오늘 다 못하네요. 두쌍 이상의 대립 형질이 동시에 유전될 때, 각각의 형질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거래요. 어버이가 이래. 그렇죠? 생식세포를 얘를 만들어냈어. 얘를 만들어냈어. 자가수분을 해. 그러면 조합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이 조합도 생길 테고, 그지? 얘 곱하기 애니까 얘도 있을 테고, 얘도 있을 거야. 얘도 나와. 얘도 나와. 되게 많아. 이 가운데 있는 게 잡종 1세대랑 유전자형이 같은 애는 똑같은 거는 얘지. 그지? 얘는 순종, 얘는 순종이야, 순종. 그지? 순종이 둥글고 황색인 완두. 이게 라운드예요. 둥글고 옐로예요. 그지? 맞나 보지? 이게 둥글고 황색이에요. 주름지고 초록색. 주름지고 초록색. 그지? 소문자 Y. 그지? 옐로가 아닌 거예요. 얘랑 얘를 교배하면 1세대에서는 둥글고 황색인 완두 얘만 나와요. 얘. 둥글고 황색이잖아. 그지? 그죠? 둥근 모양이 주름진 거에 대해서 황색이 초록색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둥근 게 우성이고, 황색이 우성이에요. 잡종 1대에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여기에서 만들어질 때, 유전자 얘랑 얘가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요. 분리돼가지고 들어가요. 각각. 얘가 각각 분리돼가지고 들어가요. 그죠? 3번 볼게요.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해서 얻은 잡종 2대의 분리비는 뭐예요? 얘는 둥글고 대문자니까 황색이죠. 얘는 둥글고 초록색이죠. 소문자 Y니까, 그지? 만약에 대문자가 들어와 있으면 얘가 우성이니까, 그지? 그지? 노란색이 되겠지만, 요렇게 들어와 있으면, 요렇게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9대, 3대, 3대 1이 된다. 완두씨 모양과 색깔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돼요. 분리법칙을 따른대요. 이건 다음 시간에 문제 풀면서 다시 읽으면서 응?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